최근에 엽떡 밀키트를 사왔어요. 오늘은 이 엽떡 밀키트로 무엇을 할 거냐면 제품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원재료만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엽떡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을지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항상 이 뒷면에 원재료명만으로 그 맛을 구현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중 엽떡 밀키트의 원재료를 살펴보니 재료들이 굉장히 간단해서 해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쪼개보면 세상 간단합니다.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는 기본 구성이 떡, 양념, 소시지랑 어묵, 치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재료는 당연히 이 양념인데 양념 파트를 잘 살펴보면 복합조미식품이라는 원재료명 안에 고춧가루, 백설탕, 복합조미식품, 덱스트린, L글루탄산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고춧가루와 백설탕은 다들 아실 것이고 덱스트린과 L글루탄산 나트륨이 생소하실 텐데 덱스트린은 가루가 물에 잘 녹게 하는 식품 첨가제로 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이고 L글루탄산 나트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합조미식품이 누가 봐도 이 양념의 핵심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재료의 성분을 자세히 보니까 쇠고기의 양념 분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길래 높은 확률로 이건 소고기 다시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소고기 다시다 제품들의 원재료명과 엽떡 밀키트에 기재되어 있는 원재료명을 비교해봤는데 역시 의지의 한국인, 집념의 한국인답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대부분 많이들 사용하실 CJ의 소고기 다시다 제품이더라고요. 원재료명에 기재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다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분명 동일한 제품인데 원재료명의 성분이 소고기 다시다 양념 분말에서 야채 조미 분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보니까 상세 페이지에는 소고기 양념 분말로 되어 있는데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까 야채 조미 분말로 기재된 제품을 받은 걸로 봐서는 최근에 성분 자체가 바뀐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콘텐츠를 못하게 될까 절망하려던 찰나 저희 떡볶이 전용 양념 창고를 찾아보니까 종종 사용하던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 있어서 해당 제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원재료명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정보대로 중국산과 베트남을 잘 배합해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설탕과 미원은 보통 자주 쓰이는 제품으로 사용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밀키트를 조리하기 전에 밀키트에 들어있는 분말식품 먼저 탐구해봤는데요. 냄새는 고춧가루 풋내랑 다양한 조미료가 섞여서 매콤하면서도 약간 과자스러운 맛이 납니다. 라면 스프 같기도 하고요. 맛은 어떨지? 와, 이 가루만 먹어도 진짜 감칠맛이 미쳤습니다. MSG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만들어서 맛을 볼 건데 밀키트의 양념 맛을 기준으로 잡고 맛을 만들어 갈 예정이기 때문에 양념 외에 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떡, 어묵은 시판 제품으로 통일시키고 소시지와 치즈는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엽떡 어묵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해맑아 식품이라는 회사의 어묵을 납품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어묵은 동일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어묵 중에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과연 이게 엽떡 어묵 맛과 동일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바로 엽떡 밀키트의 양념 맛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하다. 진짜 자극적이고 강해요. 제가 평소에 먹는 것보단 진짜 3-4배 이상으로 간을 세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어묵도 먹어봤는데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게 더 맛있는데? 저는 엽떡 봉어묵 진짜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맛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느낌은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먹고 관찰하고 느꼈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양념을 배합해 볼 건데요. 참고로 예전에 업로드된 저희 엽떡 밀키트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엽떡 밀키트와 매장에서 조리되어 판매되는 엽떡 맛의 편차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엽떡 맛이 아닌 이 엽떡 밀키트 맛을 기준으로 레시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원재료명이 기재된 순서는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순위로 두고 저의 노하우에서 오는 감을 통해 추측하여 일반 고춧가루 2스푼, 베트남 고춧가루 2스푼, 설탕 4스푼 조금 안 되게 소고기 다시다 2스푼까지 넣어주었어요. 이쯤에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양념장 보시면요 여러분, 검은 가루 색깔이 있어요. 저는 이걸 후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엔 후추가 안 들어가. 의아하죠? 물론 소고기 다시다 원재료 안에 후추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육안으로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아 다시다에는 정말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보시다시피 엽떡 양념에는 후춧가루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 점은 매우 의아하긴 하지만 그 의문은 잠시 제쳐두고 마지막으로 미원 한 스푼까지 넣은 뒤 잘 섞어주면 제품 뒷면에 원재료명만 보고 만든 자체 제작 분말스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엽떡 밀키트 제품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막 배율해본 떡볶이 양념입니다. 맛있다. 라면 스프 맛나요. 이게 그 엽떡 특유의 톡 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뒤에 원재료에. 이렇게 대놓고 비교해보니까 제가 만든 분말스프가 자극적인 맛이나 감칠맛 등이 밀키트에 비해 약한 것 같아 미원과 설탕, 다시다를 더 추가했더니 감칠맛의 비율이 비슷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엽떡 분말스프에서는 제가 만든 것과 달리 이 원재료들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맛들이 몇 가지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얘네 무슨 맛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톡 쏘는 뭔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난 이미 여기서 맛을 더 첨가할 게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미 강도도 나 이 정도 최대치거든. 얘랑 비교했을 때 더 넓게 없어. 내 기준에서는 뭔가 약간 찝찝하긴 한데, 우선은 우리가 제일 알고 싶었던 것이 원재료명만 보고 맛을 낼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조리할 때와 동일하게 떡, 어묵, 굴 500ml를 넣어주고 밀키트의 분말 스프 양만큼 제가 만든 분말 스프도 동일한 100g을 넣고 한 번에 끓여줄게요. 이쯤 간 한번 볼까요? 완전 달라요. 그냥 맛있는 떡볶이인데요? 기본적으로 당도나 짠맛, 감칠맛과 같은 기본 베이스 맛 자체는 대략 싱크로율 70%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 같은데, 역시나 분말 스프 차이에서 느꼈던 그 무언가의 맛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맛이 들어가야 엽떡맛이지 싶은 그 엽떡맛의 키, 그 결정적인 맛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자면, 제품 뒷면에 원재료명만 보고 동일한 맛을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비율을 못 맞춰서 혹은 맛을 잘 못 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근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후춧가루예요. 엽떡 밀키트에서는 후춧가루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비중이 컸는데, 원재료명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독으로 쓰여있지 않고, 보다시피 저희가 만든 분말 양념에도 후춧가루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원재료명에 제외한 추가적인 재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면 저 떡볶이니 아니죠. 제 수년간의 노하우로 어떻게 해서든 싱크로율을 높여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재료가 아닌 재료들을 추가해볼 건데요, 우선 그 결정적인 맛을 내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미각이 멸치다시다와 후추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멸치다시다 한 티스푼과 후추를 이렇게나 많이 싶을 정도로 넣어봤습니다. 엄마 아니야. 진짜 미각이? 응. 먹어봐요. 진짜 먹어봐요 다들. 근데 아직도 후추 맛이 살짝 부족하긴 해. 와. 소고기 다시다와 다른 멸치 다시다의 톡 쏘는 감칠맛과 후추의 자극적인 향이 추가되니까 싱크로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싱크로율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마지막에 레시피도 정리해드릴 거니까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엽떡 밀키트보다 맛있는데. 진짜요? 여기서 후추 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후추 맛이 덜 올라왔어. 와. 느낌 알죠? 느낌 있는데요? 그쵸. 얘네가 핵심을 빼놨어. 싱크로율 90%? 어떠세요? 전 엽떡 알바생님. 비슷한가요? 진짜 비슷해요. 몇 날 며칠 고민한 콘텐츠인데 원재료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네요. 이어서 싱크로율 90% 이상의 엽떡 레시피 뿌릴 테니까 많이들 받아가시고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